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가 광주FC의 새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영옥 단장은 쟁쟁한 선수들을 길러낸 축구 지도자입니다. 신임 단장으로서 밝힌 포부도 지도자다웠습니다.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. 고종수, 김태영, 김영광, 기영옥 신임 광주FC 단장이 80-90년대 지도자 생활을 하며 양성한 선수들입니다. 축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광주FC 단장을 맡게 된 기단장은 무엇보다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. 올해 지금 초반에 경기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프론트에서 최대한의 그 협조를 해서 끝까지 그런 그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. 또 임기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반납되는 급여는 유소년 축구 양성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한 광주FC 남기일 감독과는 25년 만에 프로축구 단장과 감독으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. 광주FC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아들인 기성용 선수도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며 광주 축구 붐 조성에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송영이가 뭐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또 광주FC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. 올 시즌 1부 리그에서도 돌풍의 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FC가 경기인 출신 단장의 합류로 더욱 힘을 얻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